교육부는 2020년 10월 16일 법전원의 결혼이 발생한 경우 각 입학 정원의 10% 이내에서 입학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전원 결혼 보충 제도의 유효 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 전형까지 4년간 연장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법조계의 강한 반대 의견에 부딪히자 지난 1월 29일 그 연장 기간을 2년으로 다시 수정 변경하여 입법 예고하였고 2월 4일 해당 입법 예고의 검토를 위한 차관회의까지 진행하였으며 2월 9일 국무회의에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제조 및 재야 법조계는 물론이고 국민의 합의조차 얻지 못한 명분 없는 것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네, 원래 결혼 보충 제도는 1학년 재학 중 결혼이 발생한 경우 그 결혼 수만큼 다음 학년도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법전원 도입 초기 결혼 인원에 해당하는 재정 부족분을 보존해주는 역할을 통해 법전원의 안정적 정착을 기하기 위해 2010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임시적 제도에 불과합니다. 법전원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14년째 이르러 이미 다수의 법전원은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결혼 보충 제도의 도입 목적이 달성된 지도 오래입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굳이 속기 임무를 완료한 결혼 보충 제도를 계속 기계적으로 연장해가며 신입생을 추가할 필요나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결혼 보충 제도를 폐지하여 각 법조원이 결혼 발생 방지를 위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편입학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법조원의 재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법조원 간 경쟁을 통한 수준 높은 법학 교육 제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조원은 개원 이래 편입학 제도의 시행을 강력히 반대해왔고 교육부는 법조계 전반에 들끓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조원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편입학 제도는 사문화시켜놓고 결혼보충제도를 수차례 연장 시행해왔습니다. 결혼보충제도는 하위 시행령이 상위 법령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위헌적 요소가 강하며 실질적으로 전체 법조원의 정원을 증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졸업생들을 과도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어 이미 공정한 경쟁 원리와 법조원의 발전을 해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반경쟁적, 반시장적 결혼보충제도 연장 시행은 법전원 정원의 실질적 증원과 이로 인한 변호사 신규 배출 수의 급증으로 이어져 급기야 작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인원은 1,768명에 이르렀고 최근 5년 동안 증가된 변호사 수는 무려 1만 명이나 됩니다. 법전원의 총 입학 정원은 2천 명이나 되고 교육부의 계속된 결혼보충제 연장 시행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결혼보충제도로 충원된 인원은 무려 1,16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1년간 개업변호사의 월 평균 수임 건수는 2019년 기준 1.2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개업변호사들은 사무실 유지에 허덕이는 등 변호사 시장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가 결혼보충제를 통하여 무분별한 법전원 정원을 증원하는 등으로 시장의 수요와 신규 변호사들의 진출 통로 확보를 외면한 채 변호사 공급만을 늘린 결과가 그대로 송무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변호사들과 의뢰인간 분쟁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조계와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법전원 설치 대학들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또다시 일방적으로 결혼보충제를 연장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법조원은 외부의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고 일부 교수들에 의해 폐쇄적 독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법전원평가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법전원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위 결과를 법무부와 교육부 등에 제공 및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전원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개혁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협회장 당선인 이종혁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은 이미 지난 10여 년간 소임을 다해서 도입 목적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쟁에 실패한 법조원들의 재정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나아가 법조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결혼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정부의 입법진행 절차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합니다. 결혼보충제 연장을 위한 입법진행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